울진의 고추. 고추는 그 노지에 심고 하우스 심고의 차인데, 얘가 썰이 오기 전에 썰이가 안올 때부터 노지에는 재배돼서 썰이 올때 끝나죠. 그러면 가을에 뽑기도 하는데, 봄에 보면 우리가 고추는 과실하고 같이 토성이 좀 필요합니다. 완전 점질, 중 점질, 중 사지, 왕 사지. 그렇게는 지금 재배지가 어느 땅에 해당합니까? 여기 어디에? 중사지. 여기야? 예. 비료 잘 먹어요. 네. 그러면 봄에 비료를 깊이 21-17 17 100평 기준 한 포. 그 다음에 와녀성 깊이. 그러면 퇴비는 별도. 퇴비, 물리성을 퇴비에 넣는 거. 그리고 봄에 심을 때이 씨값이 1점, 저게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봄에 심어서,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1.8이야. 2.0까지도 거의 관계없어요. 6월달이 아니니까. 이 씨값이 봄이니까 1.8 이하. 사계절의 이 씨값이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2.4, 1.5, 1.8, 1.8.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0.3이 있어요. 0.3. 여기서 플러스 0.3. 플러스 0.3. 플러스 0.3. 요게 맥시마이에요. 계절의 추계. 그러면, 얘는, 고추는 무조건 생산에 다소 이래야 되나? 그래서 요렇게 심고, 그 다음에, 1차 추비. 1차 추비는, 기비량과 동일. 약한달뒤 되면 고추가 주렁주렁 열어있죠. 예. 동일. 약 30일 정도에, 정식후에 1차 추비 30일 정도 해라. 정식 30일. 그리고, 2차, 3차, 4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월 1회를 하되, 이때부터는, 21-17, 17을 한 포씩 해줘라. NK 하는 것보다도 이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NK 해보니까 18밖에 안 되죠. 예. 그럼 21다시 뿌리면 되는 거죠. 흙골에다가 추비는 줘라. 주비는
구멍 뚫어가 주면 농사 망해. 고추 두더기 옆에 구멍을 뚫어가 뭐 주는 비료 있죠. 예. 그건 이식값이 높아가 농사가 망해요. 비료 가다가 내가 고추가 안 되거든요. 헛골에 줘라. 그럼 비료가 몇 포대 가세요? 두 개, 네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되나? 그죠? 예. 두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되네. 일곱 개. 두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100평에 비료 약 일곱 포 정도를 쓰면서 요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재배라. 이제 이해되죠? 예. 그리고, 비닐 멀칭하고, 비닐 멀칭 하고 난 뒤에 멀칭 정식 전에 유막 코팅 물 500리터에 물 500리터 기 전에 식용유 퐁퐁 퐁퐁이 2.5리터 이때는 날이 따시고 이거는 기름을 그리 많이 안 넣어도 괜찮아. 그 퐁퐁 많이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식물에 작물에 쓰는 게 아니고 비닐 위에 쓰는 거니까. 그러면 응애 총체 이것들이 없어지고 나비들이 하나요. 그 비닐 위에다 살포해라. 그리고 요렇게 하고 20리터 기준은 식용유 1리터 퐁퐁 170 이렇게 유막 코팅. 그 다음에 기름 소독. 기름 소독은, 500리터 기준에, 식용유 2.5리터에, 퐁퐁, 2.5리터. 그 다음에, 20리터 기준, 100cc에 100cc래라. 이제 이해됩니까? 네. 요거는, 기름 소독은, 약, 15일에서 20일만 해라. 요거는, 15 내지 20일 15 내지 20일 간격을 해라. 그러면 벌레들이 우리 벌레들이 잘 안 와요. 여기 유막 코팅은 1회만 합니까? 예, 이건 바닥에는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풀약칠 때 바깥 언덕에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벌레들이나 외부에서 진드물이나 이런 게 못 들어와요. 밖에다 치놓으면 옷에 달라붙어 다 죽고, 기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담배 나방 같은 게 옷, 꼭지벌레 있죠. 그런 것들이 가서, 우리 밭에 한 마리도 없어요. 냄새가 나서 안 와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포도밭에 요렇게 살포하면 포도밭에 그게 없어요. 진딧물이 안 생겨. 봄에 그렇죠. 풀약 칠 때 써버린대요. 풀약 칠 때요. 그렇죠. 봄에 많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시기가 어느 정도 어느 때가 좋을란 거예요. 봄풀이 이제 포로포로 날 때 진딧물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땅 밑에서 기어올라오거든요. 그때 써면 되죠. 그럼 풀에 기름이 묻으면 풀도 죽고 올라오면 다 죽어버려요. 응애, 총채, 진딧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죽어요. 여기 저 기름 소독이 15일에서 20일 강제로 살포하는데 최초 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고추 정식 후에 그때 되면 내 마음대로 죠 그거는 정식하고 난 여름에도 안 죽는 거니까 그때는 차가울 때 더 안 죽죠. 바닥에 해놓은 것 때문에 위에는 병이 없어요. 강원도 홍천에 가니까 8월 1일 날이가 2일 날이 갔는데 병이 없어요. 봄에 요렇게 해가지고 심고 바닥에 기름 유마 코팅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이파리에다가 뭐 살충제 한번 쳤다는데 그때 병이 하나도 없어요. 모기도 없고 나비 한 마리도 없고 기름 냄새가 나면 나비들이 냄새 맡고 오는데 안 와요. 다른 질병이 없어요. 그럼 유마 코팅은 1회만 하고 그렇죠. 1회만 하고 그 기름 소독은 자주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안 해본다고 생각하면 요렇게 20리터 타가지고 한번 조금 써보고 그 다음에 2, 3일 내에 기다려보고 해라. 기름의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이건 폐수경이 써야 돼. 작년에 써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사과나무에 써도 괜찮고 다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 놈을 갖다가 복숭아에 치면 복숭아 다 베리베리. 털복숭은 기름이 침투되면 나빠지겠죠. 사과는 털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작물이냐에 따라서 사용할 때는 내가 안 해본 거는 25분의 1을 해가지고 요걸 따로 살짝 해보고 난 뒤에 해라. 전체 경제적 차이가 많이 실패는 많기 때문에 시험해보고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쿨러를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을 얘기한 겁니까? 통닭집에 폐식용유 쓸 때예요. 폐식용유? 예. 색을 써도 되고 폐식용유 써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식용유가 기름 소독해서 식용유가 통닭집에 폐식용유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아 예예예. 예.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쿨러를 설치할 거냐 안 설치할 거냐 이거거든요. 여기에 20값이 나왔으면 수분은 35에서 45%란 말이에요. 뿌리에 들어오는 수분을 맡아줄 수 있죠. 근데 잎에 물을 맞추는 방법이 문제겠죠. 예. 잎에다가 예. 잎에 물을 맞추려 그러면 그 잎에 물을 뿌려야만 이동량이 많아서 식물이 잘 자라겠죠. 예. 그러려면 맹물 시비라는 구조가 있어야겠죠. 예. 그럼 쿨러를 설치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돈을 버는 양이 많이 달라져요. 잎에 물을 뿌리면 일주일에 20일 0.4 이상 먹어요. 그러면 비료 거의 일주일에 반포씩 먹어낼 수 있다는 거죠. 100평에 먹고 없어지면 측정이 더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요거는 각 따로 쓰는데 1.5리터가 기준이고 그러면 설탕은 1.5kg에서 3kg까지 좋아요. 그리고 염화가리 가리는 1kg 정도만 써야 된다. 그러면 칼슘 결핍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린 두 번 치고 2회를 치고 칼라를 1회를 쳐라.
그럼 이 사이에 물을 뿌려서 우리는 해수를 늘릴 수 있다. 물을 안 뿌리면 7일이 걸린다. 맹물 10일 하면 회수를 늘릴 수 있다. 연면심 회수. 자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자. 연면심이 하고 그 기간이 7일이 걸리는데, 물을 뿌려버리면 회수를 자주 할 수 있다. 그러면 비료를 더 많이 먹고 소화를 시켜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요 기법이. 그럼 고추도 맛있고 많이 나오겠죠.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꽃꽃이 익히는 거, 요걸 또 배우면 되겠죠? 이 맹물 시비를 그러면은. 쿨러를 돌리면 되죠. 쿨러 돌리는데,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밑에 한 번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매시비하고 저녁에 돌려도 되는데, 무슨 며칠 날짜가 있어요? 며칠 기다리고 있으면 아는데. 그러니까, 봐서 알아서 돌리는 거예요. 오늘 연매시비 내리면 쿨러 돌려야죠. 그러면 그 다음날도 또 바로 연매시비 할 수 있어요. 잎에 있는 영양소는 잎에 있는 거고, 이걸 돌리가 보내야 뿌리가 먹은 거지. 예. 겨울에 하우스 고추에 이 씨를 2.4를 맞추고 연매시비만 하고 맹물시비 안 하면 고추가 열다가 멈춰버려. 왜? 많이 달려있으면 지도 일하는 게 버겁잖아요. 물을 뿌리가 빨리 보내줘야 뿌리가 계속 일을 할 건데 뿌리가 일을 안 해버려. 뿌리가 일을 시키는 방법은 잎의 영양소를 빨리 보내야만이 뿌리가 일을 한다. 내려가야 일을 합니다. 이 실값이 맞다고 고추가 대박 날 것 같으면 누구나 비료 맞추면 되겠죠. 그건 그 한계가 있어요. 그 해피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차이겠죠. 요 기름 소독은 우리 전라도 공예 신태수 씨가 개발했거든요. 요게 이제 요보다도 양을 낮게도 쓰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게 1리터에서 2.5리터까지 쓰라 그러는데 2.5리터를 바로 써도 이상이 없더라는 거죠. 요게 40cc에서 100cc까지 쓰라 했는데 100cc 바로 써도 여름에 써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처음부터 요 방법 쓰는 거죠. 개발자는 요거하고 달리 개발했어요. 원 개발자는.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사람은 요것보다도 낮은 것부터 요까지 해놨는데 우리는 높은 치를 쓰고 있다.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봄에 정식하고 맹물시비하고 연면시비를 자주 해야만이 빠른 시간에 뿌리 내린다. 그거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해수를 자주 할 거냐에 승패가 달라져. 정식하고 조류를 주거나 침전해가 싱구고 요 방법으로 그 다음에 낮에 물을 뿌려서 빨리 뿌리를 내리게 돼야 돼. 그럼 또 저녁에는 연면시비 해주고 그 다음날 또 물을 뿌리고 저녁에 연면시비 일주일 그렇게 하면 아주 빠르게 사름을 해요. 그러면 고추 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비닐 피복하기 전에, 약재를 같은 거 뿌리고, 기존 그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약은 별개고요. 별개. 뿌리 살충제나 뭐 이런 쓰잖아요. 예, 예, 그건 쓰라는 거죠. 아,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예. 했는데. 예. 예. 고추가 많이 수확해서 질병 없이 키우는 게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뭔가를 줄인다고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팽당 몇 근을 딸 거냐, 그게 문제겠죠. 최하 5근 이상 따야지. 5근 이상 따면 고추도 괜찮죠. 예. 근데 초물은 우리가 뭐 만 얼마씩 팔지만, 뒤에 껌물은 고추가 맛있어도 가격이 내려가요, 고추 가격이. 껌물이 가격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물 익히는 것만 하면 된다. 맹물 뿌린 양에 따라서 이거는 연면시비 회수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러면 뿌리에서 먹는 비료를 먹는 양이 제각각 달라진다. 그죠? 꽃꽃이 익히는 방법. 거기 그린 컬러하고 그린 골드 그거를 좀 그 어떤 게가 그린 컬러고 골드 그린 거기가 효소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미량 요소 복합 필요. 미량 요소 필요. 미량 요소. 그 제 책에 있는 거 골드 그린 골드 칼라. 그린에는 칼슘 있고 칼라에는 칼슘 안이 들어 있어요. 영양제 두 가지 달라요. 그래서 두 번에 한 번 써라. 근데 꺾고치 입을 때는 칼라만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골드 칼라만 쓰고요. 그린 두 번에 칼라 한번 계속 써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골드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을 써라. 반복해서. 양을 말입니까? 횟수지. 횟수를. 횟수를. 그렇죠. 오늘 그린을 썼으면 내일 칼라 쓰고 가린 물 뿌리고 그 다음 날은 그린 두 번, 그 다음에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한 번 영양제 쓸 때마다 그 뒤에는 7일 날짜를 비우든지 그 다음날 바로 물을 뿌려서 한 30분만 뿌려주면 그 다음 그 후에 또 바로 염면식할 수 있다. 그 잎에 있는 영수를 뿌리를 이동시키고 잎의 공간을 확보하는 시간 그게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제 이해되죠? 네. 그렇게 요렇게 염면식을 할 때 그냥 우리 쿨러로 해도 괜찮아요. 똑같아요. 위에서 예. 쿨러를 해야 되고, 치파벨레랑 더 양도 적게 들고, 중간에 고를 좀 끼워 놓고, 한 골씩 비워버리세요. 고추를 많이 심으려면, 한 골씩 비우라고. 그냥 그 전체적으로 고추를 다 심을 생각하지 말고, 그 책은 뒤에 보고, 고추를 많이 심으려면 한 골씩 비우라고. 밭을. 예, 예. 약대를 그냥 위로 영양제 쓰고 할 수 있게끔, 골고루 끌고 다니면 언제 약치겠어요? 한 가지 비워요. 강원도 감자밭에 가면, 여섯 골을마다, 열두 골을 비워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 약을 치면 요리 이쪽으로 여섯 골, 이쪽으로 여섯 골. 그러면 여기에서 하면, 여기 여섯 골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요 간격은 열두 골이에요. 연면시비 하는 걸 골고리 안 하고 느르게 해놔도 된다. 약칠 때는 사이사이 해야 되지만은, 연면시비 영양제 줄 때는 요렇게 해가지고 한 골씩 좀 피워놔라. 고추도 가지 나오고. 이제 이해되죠? 요렇게. 여섯 골, 열두 골 사이에 한 골씩 피워놔라. 느르게. 골을 딸 때. 그러면 고추를 들고 나오죠. 많이 나오면 들고 나온 것도 상당히 많아요, 양이. 네, 예되죠. 연면 시비로 이제 여섯 골을 한 번에 친다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갈 때 여섯 골 치고 나올 때 여섯 골 쳐버리고. 예. 그러면 그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쪽에다 해라는 거지. 또 열두 골 떨어져가 여기 하면 여섯 골 날라오고 또 여섯 골 날아가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렇게 강원도 홍천에 가니까 감자밭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일하기가 좋겠네요. 그렇죠. 넓은 데가 있어야죠. 예. 그 감자 그 여름에 재배해도 병을 안 하는 게 자주 방제 작업 하고 있어요. 최종포. 감자 최종포에 이렇게 하더라고. 강원도 홍천에 그랬는데 강릉 쪽에는 최종포에 가면 이것도 안 해. 그냥 막 심어놨어. 지역마다 또 농작업 편리성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그 꺾고추 설이 오기 전에 그 설이 오기 전에 40일에서 45일 전에 그때 골드 칼라 2리터에 물 500에 그 이제 설탕을 3kg에 가리를 3kg에서 10kg까지 쓸 수 있다. 온도가 내려가면 양을 더 늘려. 25kg 이어도 온도가 내려가면 고추 잎이 말라요. 물 500에. 이제 이해되죠? 우리 그 단감 묘목밭에 있잖아요. 칠북에. 가을에 10월달에 염화가를 10kg 써요.
단풍 들이기에. 이미 시기로요. 그렇죠. 시키도 작다 그러잖아요. 고추는 가을에 늦가서를 그래도 이제 잎이 안 타는가 봐요. 안 타죠. 잔량 비료가 있으니까 안 타요. 그래 쳐도 10월 초에 치면 이파리 먹고 더 좋아가 반질반질해진 놈도 있어요. 이 시각 있는 거는 비료가 있는 거는 반질반질해. 잎이 비료가 없는 거는 잎이 고실라져요. 비료가 없는 거는 밑에 비료가 안 받쳐주는 거는 잎이 고실라지고 밑에 비료가 받쳐주는 거는 잎이 더 좋아가 싱싱해져 버려요. 이제 이해되죠? 그 질통이 할 때는 20리터를 기준으로 하면 80cc에 설탕이 120g에 가리가 120에서 400g까지 써라. 그렇지. 이제 다 넣었죠. 이제 정리가 다 됐죠. 이제 고추의 잎의 모양에 따라서 식물 생리가 달라져요. 고추 잎의 고추 잎의 모양을 한번 그려볼 테니 보시라고. 예. 고추 잎의 고추 잎의 모양에 따라서 비료량이 달라져요. 잎이 다르죠? 색깔이 여기 중심으로 인해서 이쪽이 반이 여기 노란색이고 여기 진청색이 되면 요거는 비료 과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사실 지금 요렇게 나타나요. 노란색이고 진청색이 되면 새순에서 올라온 잎이. 이거 잎을 얘기한 겁니까? 그렇죠. 생장쯤에 고추 잎의 크기. 노랗고 끝이 진청색이 된 거 요거는 여기 노란색이 나와요. 여기는 진청색. 요거는 비료값이 좋은 거예요. 정상에. 정상. 예. 그리고 요거는 약간 연청색이 돼. 요거는 비료 약간 부족이고. 비료 약간 부족이에요. 그 앞으로 나빠지네. 요거는 둥글게 된 거는 약간 연청으로 덩그러져요. 요거는 비료 많이 부족해요. 생장점이 멈춰요. 정지는 멈췄네. 요 앞에 단계는 뭐가 있냐면 잎이 까매기가 돼요. 잎이 뒤틀려지는 게 나와요.
요거는 비료가 아주 나빠가지고 생장점이 이제 못 자라는 거예요. 비료 과다들 너무 많다. 이거는 못 자라요. 꽃이도 꼬부리지고 잎이 쭈글쭈글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고추에 우리가 비료가 많으면 못 자란다는 말이 있죠. 이 곡선을 그려가 보면 요렇게 되거든요. 요 선상이, 수평 선상이. 조금 안 맞네. 대하시면 되나, 뭐. 요렇게 되거든요. 요 선상이. 그러면, 우리가, 비료 값을 보면, 여기에서 자람의 성장행과 크기와 비료값은 제각각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에 제일 마디가 절간이 좁고 안정적으로 자라는 위치가 요 꼭지점이라는 거예요. 요 계절의 꼭지점. 여기. 그럼 우리는 여름에 최고 맥시마니 1.8까지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꼭지점. 그 이상이 되면 나빠져요. 이렇게. 비료값이 요거는 이시 비료량 5.0이 되면 식물은 사망을 해요. 요거는 식물이 성장을 하고 여기 성장을 하는 비료량에 따라 성장을 하고 여기는 이식과 비료량이라는 거죠. 그 비료량을 늘려가면 어느 지점 가면 웃자람이 없는 시점이 나와요. 잎 두께가 얇으면 식물은 키가 크게 돼 있어요. 고추가 쭉쭉 크니까 이게 비료량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더 많이 먹으면 더 작아지고 안 크는데 정확한 꼭지점이 나와요. 비료가 많아서 웃자란 게 아니고 비료가 부족해서 잎 두께가 얇아서 키가 컸다. 그래서 설탕을 쓰는 이유는 잎에 탄수화물 공급을 늘리면 햇볕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절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비료를 많이 먹어 잎이 두꺼우나 설탕을 먹어 햇볕을 본 역할이나 두 개가 식물은 느끼는 건 동일하게 느낀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추밭이 키가 쭉쭉 크고 키만 해서 사는 사람 있죠? 우리는 고추 농사가 잘 돼가지고 키가 크다. 비료가 작아서 마디가 늘어진 거예요. 비료가 작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잎 두께가 얇으면 키를 키워서 햇빛을 더 몰락하는 자기 본성이 나오겠죠? 그 잘못된 거 해석이. 그래서 비료의 기준값을 다 잡아놨잖아요. 요 계절에. 모양까지 다 가르치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면 이런 방법을 개발해가 이거는 식물의 기초 이론을 개발해서 쓰는 거죠. 계절의 꼭지점은 하우스는 지금 몇 치예요? 2.4를 먹어야 돼요.
한꺼번에 안고 했는데 500평 겨울에 가을에 심어서 겨울 고추 농사지면 500평의 비료를 1톤을 먹어요. 2.4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주면 더 많이 먹고 일을 잘해요. 그럼 일반 재배 농가들이 0.8에서 1.5를 재배해요. 고추가 꼬부러지고 안 나와요. 열고 나면 힘이 딸리고 멈춰버려. 숨어지 가버려. 계속 열게 하는 거죠. 절간은 짧고 계속 연다. 그래서 잎의 정상이라고 잎의 뭐냐고 다 만들어냈잖아요. 이거 하고 다 개발되죠. 그러면은 저기 고추 수확하고 난 뒤에 예. 저기 이 좌측에 1.8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 12월 달까지 대안까지 2.4로 거기 아니지. 하려는 여름 재배, 가을 재배 끝났는데 무슨 또 비료 더 줘? 안 주는데 어떻게 2.4가 나오냐? 요거는 이 시기에는 하우스 작물 재배고. 아, 하우스 작물. 그럼 우리는 재배를 갖다가 고추를 언제 심어요? 그러니까. 5월 초에 심죠? 예. 그러면 5월 초부터 계산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4월 5월 초 여기잖아요? 예. 5월 초 여기죠. 5월, 5월 초. 예. 그럼 이 시각 요때 맞추고 쓰면 되죠. 5월 초에서 그러면 언제 끝나나요? 10월 말? 10월 말 정도도 끝나죠. 10월 말에 썰이 안 올 건데 11월 한 20일 내에 썰이 올 건데. 예예예. 예. 그러면 여기에 11월 20일까지 재배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재배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재배되는 거. 그럼 이래 재배되면서 뭘 이걸 걱정해? 이건 안 하는데. 그러니까. 꽝이죠. 할 필요가 없는 거. 요거는 그러니까. 식물 전종을 재배하는 우리나라의 여름에는 브라질 같이 덥고 겨울에는 알래스카처럼 춥다. 그래서 작물이 먹는 게 다 다르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종 전체를 이 프로그램에 쓸 수 있도록 하나의 근간의 축을 만들어낸 거고 그 계절에 똑같은 고추라도 우리 여름에 이실 적게 먹어요. 겨울 더 많이 먹어요. 누가 생산이 많아요? 겨울 생산이 더 많아요. 여름에 회전염만 빠를 뿐이지 비료를 적게 줄 수 있어요. 하우스 고추 더 많이 딸 수 있어요. 이제 이해되죠? 네. 누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더울 때 흐덕거리고 일 못 해요. 베트남, 브라질 일 못 해요. 여름 더워서. 알래스카가 온도에 더 일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 겨울 일 더 많이 하고 있죠. 일을 보면. 추워도. 그, 먹고 열량만 맞으면 일을 더 할 수 있어요. 더울 때는 에너지 식인데 일을 못 해요. 그 작물도 똑같다는 거예요. 브라질에 가서 시원한 맥주를 먹고 과일 안주를 먹고 더우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가서 맥주를 먹어야 되지 보드카 50도짜리 못 먹겠죠.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피계라든지 뭐 그 고래고기 기름 덩어리 못 먹잖아요. 물개 잡아가 그 기름은 못 먹어요. 그런데 알래스카 북극에서 가는 우리나라는 온도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법은 사계절이 너무나 크고 폭이 크기 때문에 온도 편차가 60도 나잖아요. 여름에 35도, 겨울에 뭐 근산 뭐 30도 가면 60도 차이면 옷 벗기 나오고 바로 바깥으로 죽어요. 사망 나와요. 피가 혈전이 되고 못 흐르겠죠 온도에.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살아가는데 한겨울에 애나 춥다 소리 안 해. 초가을에 춥다고 있어요. 그 편차가 폭이 크다는 거죠. 환절기. 기온이 바뀔 때 온도 여기 폭이 그 시기 여기 큰 거예요. 겨울에 가서 춥다 소리 안 해. 여름과 겨울은 엄청나게 그 폭이 커요. 서서히 가기 때문에 폭이 안 나는 거예요. 이 폭 차이. 그래서 비료값도 이 시량이 적정량의 계절의 꼭지점 요 자리에 따라서 요 점이 바뀐다. 겨울에는 2.4지만 여름에 1.8의 맥시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걸 잘 응용해서 쓰면 제일 좋다. 비료를 많이 주면 어떻게 비료가 많으면 적게 자라고 난중에 되면 죽어요. 비료가 많아서 우짜란 게 아니고 비료의 부족에 의해서 웃자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고추 농사 지으면 키가 크면 비료 많아서 크다 그러죠. 그게. 그리고
우리가 고추에 칼슘 결핍 하는 거 끝에 마른 거 있잖아요. 그거는 웃자람이엔 시드름이에요. 그래서 웃자라지 말라고 가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 되죠? 가리가 연민심이 따라가죠. 예, 예. 가리가 여기 붙어있어요. 하우스에 봄에 진주나지는데도 시들고 뭐 창영에도 고추 시들어요. 그게 봄에 웃자라서 그런 거예요. 웃자라서 건조해지고 하고 탈수가 돼가지고 이파리는 잎에는 물이 왔다리 갔다 하는데 고추는 가는 것밖에 안 돼 있거든요. 오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럼 이게 회전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시들어버리죠. 그 자리에. 탈수가 돼서. 그 사이마스켓도 축가현상 일어나요. 알죠? 그 비록 과다에 의한 결국은 그 가리 부족 현상이에요. 가리 부족. 이제 예를 가리 부족에 의한 생식 기능이 저하된 거죠. 그런 게 이 현상이다.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거 고추 정리 오늘 잘 된 거거든. 요거 사진 찍어가지고 꼭 사용하시죠. 저는 강의하고는 다 까먹어버리면 잘 몰라요. 강의할 때만 열심히 하지. 제가 뭐 어디 적, 딸이 적어놓고 하거나 뭐, 한 바가 없어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은 금방 까먹습니다. 예, 이거 적어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은 조금 예. 들을 때만 그 예상부터.